우리 이제 시간이 있어서 지금 9시인데 애들 기본적인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주는 이렇게 지자들이 직접 배워야 돼요. 우리 영혼 기도를 해서 받아주면 우리 지자들이 직접 제주를 배워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신엄마가 우리 애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라치는 거하고 칭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라치는 거 칭치는 것을 지금 레슨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신엄마가 오늘 모처럼 시간을 내서 영광인 줄 알아 이랬더라. 왜 웃어? 웃으면 야구방망이로 쳐줘요. 방망이로 직방망이로 한 번씩 흔적을 때려야 되겠어. 아,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저기 손바닥 때려가면서 가르쳤잖아.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시간을 내고 있는데 웃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수업 태도가 불량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가 우리 봐봐. 손바닥을 펴봐. 그거 바라잡지 말고 손바닥 묻지 마요. 손바닥 때 이 자꾸 이러면 이 일반적으로 우리 이 시대에 손바닥도 맞아야 돼. 나 여기 왜 못 들었지 진짜? 몰라. 따스리야. 공부 시간이라고 얘가. 손바닥 펴서 거성장구야. 거성. 숙지 선생님과 다 같다지. 하나 둘 셋 넷 시작. 하나
어머니 신나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미친년 무슨 뭐 본인장을 봤나 왜 이렇게 웃었어? 하나 둘셋 인터뷰. 잘할 수 있다. 파이팅. 파이팅.